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화이자 CEO의 말대로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대선 이후 연말 증시 분위기가 급 밝아졌는데요. 자, 오늘은 화이자 코로나 백신이 미칠 영향과 성장기업 부속팀의 유망 종목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약바이오 허혜민 연구원, 성장기업 부속팀의 박재일 연구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긴급하게 화이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허혜민 연구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허혜민 연구원은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는 거죠. 예. 자, 일단 화이자는 일단 어감이 좋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소위 그 파이팅 화이자 이렇게 느낌이 좀 많이 비슷하고 그죠? 소위 그 우리 백신의 4인방이 있었고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전부 다 그 연말 연초까지 임상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예고가 됐었는데 우리식 표현에 따르면 화이자가 이번에 먼저 선빵을 날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화이자의 임상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소견을 한번 해석을 해주세요. 아, 네. 원래 10월 말 예정이었는데요. 조금 밀려서 어제 나왔고요. 94명 분석 결과니까 4만 3천 명 대상으로 하는 파이널 보고서는 아니고요. 예방률 수치 이제 90% 정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FD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제 승인을 위해서 50% 정도 나오면 허가 승인이 되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50%에서 70% 정도면 이제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90%는 좀 서프라이즈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지금 홍역이나 뭐 천연두 수두가 90% 이상 정도 예방률이니까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독감은 40에서 6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잘 나온 데이터다. 하지만 이게 94명 조금 그렇죠. 초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보기는 해야겠지만 일단 중간 결과는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임상 표본이 작고 언론에 따르면 4만여 명이 더 남아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향후의 일정은 개발이 완료되고 양산이 되고 또 접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이제 공급 같은 경우는 20년에 이제 50밀리언 도즈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1.3밀리언 도즈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마 공급은 내년이 좀 더 많이 될 텐데 바이오엔텍과 화이자의 백신 같은 경우는 좀 유통이 까다로울 수가 있어서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마이너스 70도 이렇게 초저온에서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처음부터 빨리 많이 공급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접종하는 독감 백신의 효과가 50% 내외밖에 안 된다는 것도 약간 좀 신선하긴 하네요. 거기에 비하면 90%라는 수치는 일단 초기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코로나의 백신 영향이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은 요걸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어제 일단 미국 쪽의 답안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예, 예. 미국 쪽 내 제약바이오 섹터 오른 종목들과 이제 빠진 종목들이 있었고요. 백신 쪽은 이제 많이들 올랐습니다. 화이자 당연히 이제 바이오엔텍도 올랐고 모더나 노바백스도 올랐고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마이너스 70도에서 유통을 해야 되다 보니까 크라이오포트라고 하는 이제 콜드체인 업체들, 콜드체인. 예, 그런 업체들도 좀 올랐고요. 반면 이제 치료제라든지 진단 쪽은 조금 빠졌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백신의 CMO 하는 업체들이 좀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세피하고 세피는 이제 전염병 예방 혁신 연합이라고 해서 국제 연합체인데 이쪽하고 이제 5억 도즈의 CMO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좀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은 메신저 RNA 백신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산업이 또 관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ST팜이 메신저 RNA에 대해서 CDMO를 하겠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백신을 계기로 백신 쪽의 생태계들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우리 허혜민 연구원도 얘기했던 콜드체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가 하면 거기에 비해서 당연히 이제 백신 쪽에 대한 그 진단 쪽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거라 보니까 진단 쪽은 좀 소외될 수 있는 거고 치료제 부분도 약간의 지금은 좀 소외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제가 콜드체인 아까 조금 이제 종목을 말씀 안 드렸는데 그 국내에서는 동아 소시홀딩스 밑에 용마로직스가 콜드체인을 하고 있고요. 또 녹십자 랩셀도 콜드체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은 우리 허혜민 연구원 보고서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때마침
셀트리온이 또 시적 발표를 했어요.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은데 네.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지난주에는 일상 그 결과 효과가 있었다는 또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우리 셀트론에 대한 실적 시사점도 한번 같이 짚어주시죠. 실적이 제 예상보다 좀 잘 나왔고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료에 쓰긴 했는데 그 램시마 SC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3분기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향으로 2천억 원 정도 공급이 됐는데 이 아무래도 마진이 가장 좀 높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익이 좀 잘 나왔고요. 공장도 1공장이 이제 그 풀가동이 되면서 원가율도 좀 개선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후에 그 진단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신속진단 키트 내년 상반기까지 2,100억 원 정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가고 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잘 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진단 키트를 이제 팔고 동시에 치료제를 같이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단을 빨리 하고 조기에 경증해서 치료제를 빨리 투여를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 에 대한 데이터 나오는 것도 또 중요하고요. 최근에 일상 데이터 나왔지만 2, 3상에 대한 데이터가 아무래도 효능적인 측면에서 더 자세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내 구체적으로는 연말 정도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긴급 조건부 허가 승인이 내년 1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도 좋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 임상 결과도 좀 순항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좀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추정치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서 실적 추정치 상향이 좀 가능하고요. 아마 우려하시는 것들 중에 이게 이제 램시마 SC 누적으로 7천억 정도가 나갔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반기까지 이제 155억 정도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고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아마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램시마 SC 좀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거 외에도 휴미라 그 고농도에 대한 시밀러는 제가 추정치에 아직 포함하지 않았고 코로나 치료제도 이제 추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추가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셀트리온 쪽에 우려하는 목소리는 재고 쪽에 대한 지적이 항상 있었지만 또 막상 지나고 나보면 실제로 이 재고가 문제됐다는 얘기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다 매출화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실적을 좀 신뢰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제약바이오 쪽의 탑픽은 어떤 종목입니까? 지금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그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한미약품도 추천드리고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오락솔이나 롤론티스가 이제 매출이 이제 발생이 되면 그 러닝로얄티가 들어오는 해가 내년이 첫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악재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 3인방과 들어서 한미약품도 내년에 러닝로얄티 해외 쪽에서 기대되고 있다.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